안녕하세요. 김규태 프로입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퍼팅의 성공률을 높이는 프로 선수들의 그린 리딩 방법입니다. 네, 프로 선수들이 그린 리딩을 할 때 두 가지, 엄청 중요한 두 가지의 라인을 찾는데요. 제가 그 라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조금 더 설명이 쉽게 하기 위해 두 가지의 스틱을 준비했는데요. 네, 첫 번째는 베이스라인.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면 되게 간단해요. 홀 중앙, 그리고 내가 퍼팅하는 자리의 직선 라인입니다. 그래서 홀 중앙에서 내 공까지의 직선, 스트레이트 방향 직선 라인이고요. 두 번째,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폴 라인이라는 건데,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홀 주변에 이렇게 경사가 보이실 거예요. 그래서 홀 주변 경사에서 제가 홀컵을 물로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이 넘쳐서 흘러내려갈 것 같은, 낮은 지점으로 물은 흐르겠죠. 흘러내려갈 것 같은 그 라인에 두 번째 스틱을 두시는 겁니다. 제가 이 홀 주변을 봤을 때 이렇게 오른쪽이 높고 아래쪽이 낮아서 이쪽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것 같은,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렇게 두 번째 폴 라인을 뒀는데요.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쪽에 깔때기 모양의 홀 입구가 생성이 됩니다. 우리가 그린 리딩을 할 때 순서가 공 쪽에서 먼저 출발을 해서 홀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거꾸로 찾으셔야 돼요. 프로 선수들은 그린 리딩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. 홀로 들어가는 입구가 먼저 나오면 그 다음 퍼즐인 중간 길이 나오고요. 그 중간 길로 가기 위한 시작 지점, 그러면 우리가 출발시켜야 될 그 지점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 거꾸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그때 최종적으로 뒤로 가서 퍼팅 라인을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 지점에 라인업을 하고, 아 그리고 이때 중요한 점이 속도까지 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. 속도에 따라서 휘어짐이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속도가 약하게 들어가면 라인은 많이 휘게 되고, 속도가 강하면 라인은 적게 휘게 되는데, 그것도 이 가이드라인 속에서 상상을 하셔야 되거든요. 속도가 세면 베이스라인에 가깝게 공이 붙어서 올 거고요. 속도를 부드럽게 공략을 하시면 이 뒤쪽 홀라인에 가깝게 90도로 꺾인 듯한 느낌으로 공을 그리시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린 스피드가 빠르면, 프로 선수들은 그린 스피드가 빠르죠. 이 폴라인 쪽에서 공들이 많이 휘어져 오고요. 그린 스피드가 느린 아마추어 분들이 플레이 하시는 경우는 요 베이스라인에 공을 가깝게 라인을 상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라인이 잘 그려지거든요. 근데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휘어짐만 먼저 상상하려고 하는데, 그렇게 되면 순서가 틀려서 잘못된 퍼팅 라인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찾아놓은 라인대로 한번 쳐볼 건데요. 그 다음에 자신있게 이렇게 공을 굴려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이드라인 안에서, 그 다음 속도도 다양하게 프로 선수들처럼 좋은 그린 리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.